안녕하세요. 페이지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이 소설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낙찰을 받았던 것을,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던 것을 뒤처리했던 실전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추천 물건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비슷한 걸 낙찰받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뒤처리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가 그런 실전 사례 내용입니다. 자, 2013 사정 2791 충청남도 부여군 초천면 진월이 예갖고, 임야가 여기 보면 529평이죠. 근데 이게 임야가 이게 529평이 다가 아니라 필지가 사실은 두 필지예요. 두 필지를 하나는 임야고 하나는 필지. 근데 여기 건물이 있는데 뭐 뭐라 그러냐?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해서 5,100만 원에 시작했는데, 사실 보면 여기 보면 529평이잖아요. 529평이 5,100만 원에 시작했다는 얘기는 감정 자체도 상당히 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채안 되게끔 된 건데,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2,6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을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2,655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뭐 보면 당도 공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14년도죠, 이게 보면. 2014년도면 지금부터 몇년 전이에요? 17년. 7년 됐나? 6년 됐나? 이 당시에 제가 이 특수경매를 제가 추천을 하고 우리 입찰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 당시는 전부 다 단독 공찰이었습니다. 좀 차렸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건물 매각 뒤에도 상당히 많은 그 최소한도 한 4, 5대 이상 그 하게끔 되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지하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사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뒤가 임야예요. 이 경로로 같이 나오는 임야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으로 뒤로도 또 뭐에 도로가 있어서 이 뒤에 임야는 이쪽으로 뒤에서 다닐 수가 있고, 이 집이 있는 쪽은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누구만 최두섭이죠? 최두섭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1936년인데 최두섭이고, 여기 그다음에 건물은 누구죠? 지금 박종석이죠. 박종석이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어떻다? 달라서 법정 상권이 없는 토지에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제 입찰에 들어가서 우리 수경사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길래, 지금 이제 잔금 내기 전에, 일단 다시 말하면 낙찰 허가가 이의신청을 기간이 지나서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저기 뭐야, 그 우리 상대 여자분이 두 분이 공투로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네, 저보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해서 여기 이제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인데, 이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 여자가 아주 키가 작은 여자입니다. 키가 작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작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그 병적으로 좀 작다 이런 분 뜻인데, 그런 여자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제가 거기 있는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 내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편이 협상할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협상해야 될그 상대편이 이 경매 물건에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기 뭐야 이런 것을 낙찰 받아서 입장하러 갔을 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좀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만 샀죠? 땅만 샀죠. 땅만 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여기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건물 샀어요, 안 샀어요? 물은 안 됐죠. 근데 내가 건물 샀다 그랬죠.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께서, 그래요? 그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같이 낙찰을 받았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하, 건물 주인이 이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에 땅이 경매로 일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협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면, 당신이 이 집의 대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아닌 사람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 하는 걸 보고, 아, 그 박종석이라는 분이 남편이고 그 사람이 지금 나가 있는 건가 보다 하고. 그러면 제가 이게 낙찰을 받은 사람이니까 전화 통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알고는 있지만은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만나러 가면은 내가 거기에 누가 있다고 했을 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은 경매가 낙찰이 되면은 낙찰 받은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겠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전화번호를 얼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유치권 신고 이렇게 해놓고, 가보면 유치권 전화번호 적어놓은 사람이 있고, 유치권 신고해놓고 유치권 전화번호 안 해놓은 사람이 있죠. 유치권 전화번호 놓은 사람은 협상을 해서 유치권을 어떻게 어떤 얼마는 주면 팔고 나가겠다 하는, 하겠다는 얘기고, 전화번호 안 적어준 사람은 자기가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쩐다?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전화 팔고 어떤 사람이 얘기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전화번호를 어떤다? 못 가르쳐 준다 그러죠. 그랬을 때난 속으로, 아, 이분들은 경매가 나오는 건 알고 있긴 있지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시다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어디다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두 분하고는 제가 어떤다 이제 서울에서 올라오는 거죠. 대부분이 올라오는 도중이든지 하루나 이틀 있으면 전화가 오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일주일이 넘어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무슨 걱정이냐면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BJ야. 이거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뜻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그 사실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한
열흘 정도쯤 지났을 때 이제 이렇다면 이제 잔금을 내고 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 9시까지 강의를 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잠깐 봤더니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냥 참 느낌에 이 초청면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 초청면에 사는 사람인데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서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남아 한번 좀 찾아뵙겠습니다. 몇 시쯤 찾아뵙면 될까? 이게 다른 때는 강의가 있다 보니까 그때 강의가 없는 날이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좀 오후에 좀 찾아뵙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금요일 날 오후에 6시 이후에 오시면은 제가 집에 와 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금요일 날에는 6시 이후에 들어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갖고 들었다. 금요일 날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 두 여자분 두 분하고 저하고 여기 같이 찾아갔죠. 갔더니 이제 거기에 두 부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죠. 이게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먼저 끊었더니 그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만, 우리가 초천면에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집을 작년에 10여만 원을 들여서 싹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창이 하이샤스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창이. 그다음에 그 주방도 싱크대로 새 걸로 만들어져 있고 화장실도 싹 새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집인 것을 창을 바꿔주고 화장실하고 주방으로 든다? 싹 바꿔줘서 고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든다? 살고 있었는데 경매를 당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초천면 담당자한테 가서, 우리를 관리해주는 담당자한테 가서, 이것이 경매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자기가 조사를 해볼 테니까 며칠만 기다리세요. 하고 기다렸는데, 엊그저께서야 담당자가 같이 오라고 해서 가서 만났더니, 건물이 법정 상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전화가 안 왔던 것이 낙찰 받았다 했더니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갖고 법정사건도 없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가난해갖고 나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언제 어디로 어떤 나가야 되는지는 지금 뭐라고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땅 주인이 건물을 샀는지 건물 땅을 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이 건물 주인들은 땅을 살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해봤을 때는 우리 할수 없이 저는 어떤 생각에 그렇다면 건물을 얻었는데 내가 사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시다면
저도 별로 돈이 없지만은 여기에 살고 계신 분도 돈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이사 비용을 한 200만 원은 도와드릴 테니까 200만 원을 저한테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사 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언제 어디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놓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제차 안에서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던 두 여자분이 한 여자분이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돈을 번다는 걸 생각하면 좋지만 가서 봤더니 장애인이 좀 있고 너무 가난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짠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고픈 고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때 짠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긴 본능으로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안 들죠. 그럼 지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죠. 제가 어저께 그 제천도 갔다 왔어요, 현장 답사를. 산업단지 안에 집이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 곳인데 가서 봤더니 교회더라고요. 감정가 5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여보, 저 교회는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그럴까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서 달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5억짜리의 집을 제가 봤더니 농협에서 3억 얼마인가를 설정으로 2억 8천인가 받을 게 있더구만. 그럼 2억 8천 가지고 정면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건 그게 아니고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감자가 5억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억에는 낙찰을 받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억에서 3억 한 4억 정도 받아가면 가능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낙찰을 안 받다는 게 지금 2억까지 떨어졌죠. 그럼 농협에서도 돈 빌려준 것도 다못 가져가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심한점 건져 못 건져요. 그럼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줘야 돼. 교회니까 내밀어줘야 돼. 그게 어떤 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높은 거에 봐야 시세법 8만 아니, 시세가, 제가 보기에는 3억 5천은, 시세는 5억을 가는데, 경매로 했으니까 3억 5천에 3은 내가 보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 5천 중 8로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교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을 안 받았고, 그 농협에서 2억 8천을 지금 청구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니까 낙찰 받지 말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 좀싹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빨리빨리 경매라는 걸 사서 돌아가게끔 해서 경쟁을 훼손하게끔 빚을 털어버리면 털어버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낙찰을 안 받아준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에 특수경매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담하지 이거 안 받고 더 내려갔어. 그래서 제가 지금 200만 원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사 갈 자리를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이 200만 원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데가 없어서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번에 그 차에서 올 때, 제 여자분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마음이 짠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나한테, 교수님, 200만 원이 뭐예요? 그다 한 500만 원 준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돈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500만 원 정도는 주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협상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하고, 그런 것이 되면은, 제가 200만 원을 더 붙여서 400을 드릴 테니까, 400만 원 가지고 들었는데 합의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400만 원 주신다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이 동네 알아봤더니, 1000만 원 안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사 갈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얘기했죠. 지금 낙찰 받은 가격이 2600만 원에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1000만 원을 달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니, 이걸 전부 다 2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평수가 있는데, 평수 500평이 넘잖아. 그렇잖아요. 그 집이면 5만 원이면 사겠어. 에이, 내가 보면, 감정평가도 10만 원 했는데, 제가 거기는 15만 원은 넘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대지는 내가 보기엔 한 20만 원 간다고 보고, 뒤에 임야는 한 10만 원 간다고 보면 맞아요. 뒤에 있는 거는. 근데 평균 치다 보니까 지금 1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5만 원 거래 순간. 400만 원을 이제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이면 잘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2600만 원 주고 낙찰 받은 사람인데 1000만 원 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걸 전부 다를 2600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더라고. 이제 우리 그 낙찰 받은 수강생 500만 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100만 원더 해서 5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협상하는 마지막이고, 오늘 이것으로 협상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강제 집행으로 해서 이집 내보내는데, 한 2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오늘 안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오늘 500만 원을 하신다고 하시면 계약금을 50만 원을 드리고 이사 나간다고 하시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한테 건물 넘겨주는 서류를 드릴 때에 마지막 45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든지 마시든지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많은 얘기를 듣더니 계약금을 300만 원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300만 원 가져온 거 있냐 했더니 예, 가져온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 주고 나갈 때 2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오늘 300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 씁시다 하고 계약서를 같이 썼죠. 그리고 오늘 계약금 300, 그 다음에 최소한 또두달 안에는 나가야 되고 나가기 일주일 전에 연락하면은 그 나가는 날 우리가 또 20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 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300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전화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내일 이사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잔금 내기도 전혀 벌써 이사 간다는 거야. 잔금 내는 날짜도 아직도 며칠 남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해갖고 200만 원을 마저 만들어 가지고 어떡한다? 갔더니 벌써 우리가 오후에 갔더니 오전에 이사 다 갔더라. 그래갖고 그 빈집에 그 남자 혼자 앉아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대한 서류를,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200만 원을 주면서 어디로 이렇게 빨리 이사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남자분이 얘기를 하더만. 우리 담당자 추천면 진요리 그 담당자가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 임대 아파트가 뷰에는 없어갖고, 논산에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 논산에 임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얼마야?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된다? 그 임대 아파트 이사 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아, 이 공무원이 법으로 따져서 하다면 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덤비지 말고 무조건 머리 조아려서 없는 사람이라고 봐달라고 해갖고 500만 원을 주니까 어떤다?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다? 이사를 가게끔 만드는 거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로서는 편해진 거죠, 이제. 남의 집에 이렇게 살다가 아파트에 5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지, 좋지. 300만 원 보증금 내고 200만 원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사람들로서도 잘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우리가 넘겨받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이제 갖고 이제 등기 이전을 하는 겁니다. 등기 이전을 하고 제가 뷰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제가 건물도 우리가 샀다. 그러니까 건물도 땅도 같이 해서 이제 그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그때쯤이 아마 저기 막 잔금 낸 날짜예요. 잔금을 냈어. 전화가 왔어요, 공인중개사가. 아이고, 등기, 땅은 등기 이전이 됐는데 건물은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네요. 그래서 아, 이거 등기하면 된다. 그래서 신청했으니까 하면 될 거다. 해서 그 서류를 받아갖고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이 건물 등기 어떻나? 못 해준다고. 왜못 해주냐? 그랬더니 이 건물은 옛날 건물로서 집주인이 아직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샀다는 그 계약서 자체가 가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팔았다 그러면 팔은 박종석이를 준다? 데리고 와서 확인을 시켜줘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수 없이 박종석 씨한테다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등기소에 좀 같이 가줘라 해가지고 같이 가서 자 이어서 보십시오. 이게 가서 이게 한 겁니다. 등기 의무자 누구죠? 박종석이 2014년 5월 21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특기사항 보십시오. 152cm 50kg 흰 머리가 많고 짧은 머리며 눈이 큰 약간 작은 체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를 확인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등기 이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건물을 이제 우리가 다산 거죠. 500만 원 우리가 산 거죠. 그러니까 26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500만 원에 우리가 샀으니까 약 3100만 원 들어갔죠. 3100만 원 들어갔는데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5500 정도에 팔겠느냐 하길래 얼른 팔겠다 했더니 그 땅은 이전이 된게 확인이 됐는데 아직 건물이 이전이 안 됐는데 건물 산게 맞습니까? 그래. 아, 등기가 좀 나중에 돼서 그렇다. 문제가 있었는데 산거 틀림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금 55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갖고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해서 계좌번호 가르쳐 줘가지고 5,500에 팔고 된다?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것이. 교수님,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좀 등기가 안 하고요. 그냥 명도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소정 서류를 몰몰 받아야 그 양도소득세 낼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계약서가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데, 네. 만약 건물이 아니고 그냥 명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얼마 주고서 내보냈을 때, 그거는 저기 뭐야, 건물로 상관을 하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 약도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이사비용으로 내준 것은, 저기 뭐야, 그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이사비용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럼 무슨 건물 정식으로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기를 샀다 보니까 이 원가에 다 들어간 거죠. 이제 조금 매매 계약서가 있으니까. 예, 매매 계약서 있어서 원가에 다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처리하게끔 되는 거죠.